울산광역시 DB전 오늘의 두 번째 경기 3라운드를 맞이하는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구 동바람FC 그리고 북구 동천FC의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많은 양팀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동천FC입니다. 김성민 선수가 골문을 지키겠고요. 박재형, 박일, 김동현, 이성훈, 변웅, 이동호, 고정한, 윤민영, 한재영, 이태경 선수가 오늘 경기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중구 똥바람FC는 신명민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요. 신명원, 정문성, 김준수, 김건태, 박태빈, 김성규, 한상우, 이휘찬, 김태훈, 한상우 선수까지 이렇게 11명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뒤쪽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박스 안쪽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올라왔는데요. 수비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체력들이 자, 그 똥바람 FC 이름부터 특이한데 어느 쪽에서 커너킥 자, 들어갔어. 이 두 번째 경기도 첫 골이 이른 시간에 터집니다. 자, 굉장히 이른 시간대에 득점이 나오면서 네. 분위기를 또 잡아가고 있습니다. 득점. 자, 혼전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발 앞에 떨어지면서 자, 이거는 뭐 여지 없죠. 못 넣을 수가 없죠. 네. 간혹 저기서 이제 공을 띄워버리는 선수들이 칠 때는 진짜 그라운드에 서 있기만 해도 아우 네. 방법이 없죠. 몸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 날카로운데요. 야, 날카로운 네. 프리킥. 골키퍼 박재형 선수에게 이어졌습니다. 아, 발이 좀 높게 들어왔는데요. 자, 빠르게 갑니다. 자, 연결되고요. 자, 돌아서 봅니다만 수비가 좁아요. 많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가 안 됐어요. 자, 흘러나옵니다. 네. 야, 그러나 발을 먼저 갖다 대면서 코너 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대호 넘어졌어요. 휘슬 없습니다. 김동현 앞으로 줬고 변웅입니다. 아, 야, 좋아요. 던졌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야죠. 가야죠. 아, 때리질 못했어요. 네. 너무 재면 안 돼요. 네, 슈팅 타임을 놓치고 버리고 말았던. 아, 빠릅니다. 자, 여기서 역습이에요. 왼쪽 빠르게 치고 갑니다. 자, 오, 열려요. 속도가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자, 이거는 네. 네. 반칙이 선언되진 않았고요. 자, 튕겨져 나오면서 이게 이비찬에게 갔어요. 이비찬. 아, 이게 걸리죠. 오, 넘어갔습니다. 오, 빠졌어요. 걸리지 않고 빠졌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김태훈. 자, 선택을. 김태훈 피니시. 아, 네. 아, 네. 돌파를 선택했는데 자, 마지막 수비에 걸렸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까지는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수비가 더 초반에는 이제 동천 FC 선수들이 그런 것들이 좀 빛나기 시작했는데 서서히 동바람 FC도 탄력을 받고 있고요. 왼쪽. 자, 다시 한번 슛! 오우! 막았어요! 네. 야, 이태경의 강력한 슈팅. 신명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지금은 살짝 자, 아우 이거 네. 이태경 선수의 슈팅 장면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얻어내긴 했는데 정말 좋은 세이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왜 상대 선수에게 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게 그렇군요. 아니었고요. 자, 네. 탄력 받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쪽. 자, 자, 밀려 나오죠. 잘라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오른쪽 크로스 낮게 갑니다. 골키퍼 걷어냈어요. 그러나 골문이 비었어요. 들어갑니다. 추가골이 나오는 동천FC 2대0을 앞서갑니다. 자, 1차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게 오히려 자, 보시죠. 야, 이게 끝났는데. 바운드가 됐는데 이게 수비수 두 명과 골키퍼 사이에 바운드가 됐어요. 보시죠, 바운드. 여기서 또 바운드. 네. 막을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렇죠. 딱 이 하프라인 정도부터 스타트를 확실히 네. 끊어내는 동천의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죠. 또 두질립니다. 빠져나왔고요. 골키퍼 1대1 슛. 어, 이거 걸리네요. 네. 네. 신명민 골키퍼 이번엔 정말 잘 막아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비가 그쪽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자, 이런 다른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어봤고요. 자, 뒤로 연결 슛. 오. 빗나갑니다. 네. 이렇게 볼을 건네받지는 않더라도 네. 볼까지 선수 주변에 마치 뒤에서 그런 플레이들을 준비하는 것 같은 맞아요. 전 FC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자, 빠졌어요. 갈 수 있죠. 고정은 튕겨 나옵니다. 오늘 선방 많이 하네요. 김명미 골키퍼의 선방. 김태훈이 워낙 이 팀에서는 좋으니까요. 김태훈을 먼저 찾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바로 가야죠. 가야죠. 쇼. 네. 이위찬 잡고 차면 안 돼요. 네. 자, 태클 걷어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빠르게 갈 수 있죠. 네. 그렇죠. 왼쪽. 자, 빠집니다. 골키퍼 나왔고. 사이드 골키퍼 키를 넘기려고 해봤는데 너무 많이 골대까지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방향 전환을 본인 골대 쪽, 본인 수비 쪽으로 해버렸어요. 자, 빠르게 갈 수 있는데요. 김태훈입니다. 자, 돌아서는 이비찬.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아, 옵사이드 아니에요. 자, 2대1, 2대1. 김성규 빠져나가는데요. 왼쪽까지 다시 건너슛. 아, 이게 석전이에요. 아, 들어왔어요. 이걸 뚫어냅니다. 자, 이렇게 골도 들어가는군요. 자, 1차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그게 좀 멀리 갔었고. 네. 리바운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걸렸는데 아, 이게 또 미끄러졌어요 나오면서. 아, 그러네요. 미끄러지면서 김태훈 선수는 다시 쇄도하고 있었고요. 이게 득점이 됐습니다. 아, 이게 선방은 됐는데 이게 또 슛을 한 게 아니라 맞고 드리블 빠릅니다. 자, 이걸 조선 안 되는 똑바로 FC입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 다 끝나가는데. 자, 네. 이대로 전반전 종료 부저가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제 크로스까지 허용을 하지 않았죠. 네. 측면에 대한 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가운데 공간이 있고요. 그대로 슛. 네. 골라인 벗어나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이 저희 기록지에 보면 똥바람 FC는 88번을 달고 있는 손혜익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에 또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네요. 오! 자, 단독골! 수비 몸싸움 이겨내면서 추가골을 만들어내는 동천 FC 이태경 선수 오늘 멀티골입니다. 아, 여기서 툭툭 치고 넘어질 뻔했는데. 네. 자. 그리고 밸런스가 참 좋아요. 네. 카메라로 달려왔는데 지금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골 들어가는 거 찍고 있었거든요. 잡았네요. 예. 자, 왼발을 쓰는 선수가 코너킥을 올립니다. 오, 넘어왔고요. 네. 뒤쪽 왼발! 슈팅 옆으로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또 축구 선수들이 또 경기도 멋있게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직선적인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떨궈졌고요. 낮게! 아우! 강하게! 그러다 뜨고 말았습니다. 야,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은 수비가 네. 그래도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방해를 해줬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날카롭게 갔거든요. 아우, 넣어줬어야 되네요. 자, 리바운드 상황에 대한 네.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반대쪽 또 들어갑니다. 자, 충분히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시간. 오, 걸렸네요. 신명민 골키퍼 또 한 번의 선방. 이게 지금은 두 골 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직접 한번 시도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왼발로는 직접 좀 할 수가 그럼요. 있죠. 그럼요. 네. 네. 역시 갑니다. 이태경 왼발. 네, 역시 가요. 네. 오. 자,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살아 있었습니다. 아, 김태훈입니다. 자, 김태훈 벗겨내고 가요! 들어왔어요! 김태훈 오늘도 멀티골! 그리고 추격하는 똥바람 FC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경기는 또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요. 자, 먼저 포스트로 나오면서 와. 자, 이건 뭐 굉장히 가볍게 네. 그러니까 강하게 안 찼잖아요. 골키퍼 나오는 것 짧은 척 포스트로 골키퍼가 움직이니까 자 여기서 움직임을 역동작에 걸리게 한 다음에요. 자, 뭔가 이제 동천 FC도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골키퍼 나와 네. 있는 거 보고 2승이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팀들 대결 같네요. 저 승과 2승을 네. 또 네. 지면 조선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건 기회죠. 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비찬! 좁히면서 나왔어요. 예.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박진영 자 바로 가야죠. 빠르게 가야죠. 자, 슛!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동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해트트릭을 만들어내는 김태훈입니다. 아, 김태훈 선수 대단하네요. 와. 자, 이거 동점골이에요. 자, 일단 이걸 잘 막았는데 네. 그 다음 수비가 빠르게 붙지를 못했어요. 그러네요. 아, 이건 뭐 침착하게 한번 이제 페인팅을 주고 자, 차는 척하다가 아, 이건 뭐 기가 막히게 들어갔죠. 확실히
경기의 찬스는 동천 FC가 훨씬 더 많았어요. 네. 오, 자 이거 옵사이드인가요? 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골키퍼가 약간 좀 충돌이 좀 있었어요. 네. 자 지금은 있고요. 어떤 선수에게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 레드 카드예요. 어 밀어. 자 지금 옵사이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거기서 이제 볼레드가 되는 건데. 네. 자 지금 밀었. 따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옵사이드와는 무관하게. 네. 그러니까 경기는 스톱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신경질적으로 이제 네. 민 거잖아요. 신병민 선수에게 레드 카드가 주어집니다. 자,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이제 아, 밀었네요. 그렇죠. 네. 신병민 선수가 이 느린 그림으로 보니까 정말 의도적으로 민 게 네, 보이네요. 확실히 밀었어요. 물론 네. 뭐 강하게 밀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렇죠. 필드에 있던 선수가 지금 유니폼을 입어요. 아 너무 티가 나게 밀었어요. 강해 밀진 않았는데 네. 강했다기보다는 너무 티가 나니까. 어 이게 지금 킥이 네. 짧았습니다. 그렇죠 한재영이에요. 한재영 이렇다면 야 이거 반대쪽 비어 있습니다. 밀려졌고요 다시 이어받고 슛. 자 네. 발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이 뭐 숫자가 유리하니까요. 야, 오우. 와 이건 수비가 정말 큰 거. 네. 큰 거 건져줬습니다. 이태경 선수 오른발에 걸렸는데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뭐 수비에 신경을 또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자, 이비찬 선수가 신장이 커 보이는데요. 어, 흘러나와요. 흘러나옵니다. 돌아섰는데요. 수비가 많이 있어요. 자, 넓은 쪽으로 나옵니다. 왼발 슛. 네. 자, 한상. 자, 찬스를 만들 수 자, 있을지 넓은 왼쪽. 쪽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공간 창출은 독천 FC가 너무 잘하는데요. 오른쪽. 자, 여유가 있어요. 네. 충분히 보고 줄 수 있습니다. 이태경. 자 왼발 가야죠. 아이. 네. 자 이태경이 잘 줬는데 김동현의 슈팅이 많이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왼쪽 차분하게 패스 연결하면서 낮게 크로스. 네. 오 굴절돼. 자 이거. 자 오늘 아니죠. 네. 야 이게 뒤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슛. 크로스만 넘깁니다. 너무 강하게 찼어요. 네. 어 이거 한 골 헌납할 뻔했어요. 아 이거 좀 확실하게 액션을 취해줬어야죠. 네. 아 이거 너무 강하게 찼어요. 한재영에게 왔는 패시. 자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패스만 들어오는 거 잘해요. 안쪽. 박스 안쪽. 자. 꺾어졌고요. 뒤에서 툭치고 갑니다. 슛. 들어갔어요. 이거는 결승골이네요. 최역전. 그리고. 아 어렵게 어렵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야 이태경이네요. 이태경도 해트트릭을 결국은 결승해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4-3 이태경 선수의 해트트릭 그리고 네. 한재영 선수의 뒤쪽으로 다시 줄이려고 네. 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아, 네. 아직 해볼 수는 있었는데요. 자 끊어내는 권세민. 오! 네. 저렇게 경악가면 자 골키퍼로서는 이제 경험이 또 많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 지금은 과감하기는 했는데 네. 골키퍼가 아닌데 오 포칭 치고 나가다가 충돌을 했어요. 네. 자 그대로 가나요? 그대로 직접 슈팅!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자 이거는 뭐 쐐기의 쐐기를 또 박았네요. 쐐기의 쐐기를 박는 마지막 승리를 확정짓는 축포를 터뜨립니다. 동천의 아, 궤적이 좋았어요. 네. 거기에 골키퍼가 전문 골키퍼가 또 아니었죠. 네. 근데 이거는 와. 뭐 기존의 골키퍼가 있어도 사실은 잡기가 쉬운 공은 아니에요. 그렇죠. 체중이 제대로 얹혔고 네. 이대로 경기가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서 동천 FC가 5-3의 승리. 정말 어렵게 승리했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득점 두 골차, 득점 많이 해서 승리해서 잘 이긴 것 같았지만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 정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갔던 동천FC였습니다. 맞습니다.